어선 일이고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우성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분석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일단은 오늘 세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뭐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 조선주들이 오늘 또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또 교육 관련 종목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 이 셋 중에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조금 더 눈이 가셨습니까? 저는 오늘 온라인 교육주 지금 급등을 하고 있던 그 내용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네. 자, 온라인 교육주와 관련해서 앞서서도 뭐 살짝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입학 연령,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앞당기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뭐 일단 뭐 갑론을 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는 투자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에서 바로 교육 관련주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지난주부터 좀 온라인 교육주들이 시장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다시금 좀 시장의 테마가 좀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온라인 교육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내용적인 측면을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지난달 27일 날에 우리나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4월 20일 이후로 99일 만에 처음으로 지금 10만 명을 다시 그렇죠. 돌파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대본 회의에서 일상 방역의 생활화라는 내용을 지금 코로나 확산 대처 방안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거리 두기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좀 방역 지침 강화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 학원에 대해서는 좀 원격 수업 전환 그리고 단체 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찬반 논란이 계속해서 네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관련주들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또 한번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두 번째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은 정부에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강화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라는 목표로 일단 2025년 5년도부터 초등학교 지금 취약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춰서 지금 진행을 하겠다, 학제 개편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나 또 찬반 논란과 좀 우려가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76년 만에 교육법을 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진행이 되기까지는 좀 난항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역시나 지금 온라인 교육주들, 관련주들에서는 재료에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 온라인 교육주들이 다시 오랜만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좀 낌새가 있긴 했지만 정책과 관련된 것이 겹쳐지면서 이 상승세가 조금 오늘 더 나오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많이 올라가다가 상승 탄력이 약간 떨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가 또 늘어나면서 이런 관련된 일상 방역 생활화 관련된 이슈들 원격 수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입학 연령을 하향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관련돼서 선정 우리가 또 조금 더 살펴봐야 할 좁혀보죠 눈이 시야를 네. 어떤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반응했나요? 일단은 오늘 가장 강하게 반응했던 종목들은 뭐 메가MD, 또 애니능률, 네. YBM넷 뭐 이런 온라인 교육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아침장에 좀 강하게 좀 튀어 오르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은 좀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호 테마주로 오늘 온라인 교육주와 또 원격 의료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꼽아봤는데요. 우선 학제 개편 계획과 관련해서는 사실 좀 단기적으로 반짝 이슈를 한번 관심을 끄는 정도의 이슈로 좀 해석을 하고 넘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시장에서 사실 온라인 교육주들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좀 변동성을 보이는 재료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원격 수업 전환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교육에 대한 내용들의 기대감이 있을 때 좀 더 움직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4만 4천 명대로 지난주 10만 명에서 지금 8만 명, 7만 명 이렇게 좀 내려오고는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여전히 좀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 전체 총수를 봤을 때는 일주일 사이에 지금 1.25배가량 늘어났고 오히려 위중증 환자 수는 2배 이상 늘어나면서 더블링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자면 온라인 교육주를 비롯해서 역시나 원격 의료 관련주들 또 코로나와 관련된 제약 바이오 섹터의 강세가 지금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세가 좀 잠시 주춤해졌기 때문에 네. 일단 기존에 발표를 했었던 8월 중순 이후로 8월 말까지 약 28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코로나 재유행의 정점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씩 감소 추세가 나타나면 증가세가 좀 줄어들면서 이번에 새롭게 좀 발표를 했는데 약 20만 명 정도로 낮춰서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지금 한참 8월 초 지금 휴가 시즌, 피크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나올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8월 10일 이후로는 개학이 이제 지금 여름방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의 개학이 진행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또 재유행의 정점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 교육주라든지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따라잡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금 눌림을 주거나 쉬어가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본다면 지금부터 약 1, 2주 이후에 다시 한번 확진자 수가 좀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나오거나 원격 진료라든지 원격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때 다시 한번 이슈화가 될 때 또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재확산 정점이라는 내용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게 온라인 교육주뿐만 아니라 좀 원격 의료 관련주들을 같이 네.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현재 확진자가 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면서 재택 치료를 하는 대상자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재택 치료 대상자들이 약 47만 명 정도로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하루 1회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 대상이 약 2만 명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는 이 집중관리군 제도가 좀 폐지가 되고 재택치료 대상자는 누구나 신속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런 원격 진료 관련주들에서도 좀 좋은 재료로 호재로 반응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성현 전문가께서는 온라인 교육주와 그리고 원격 진료, 원격 의료 관련 섹터 이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 지금 당장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조금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슈가 약간 잠잠해졌다가 8월 초나 이제 중순이 되면 또 개학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때 다시 또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아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소개해 주셨어요. 메가MD, YBM넷이라든지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또 원격 진료 관련 종목들도 꿈틀거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런 섹터, 이 테마 중에서 가장 또 최선호주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IB기명이라는 종목입니다. IB기명이요? 예. 온라인 교육주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대장주들은 지금 메가MD가 약 10% 정도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애니능률이 11% 그리고 YBM넷이 6.28% 정도로 지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강한 수급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입니다. 메가MD도 상승을 했다 좀 빠지기는 했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제가 들고 온 IB기명이라는 종목은 온 오프라인 교육용 솔루션 및 컨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대학 편입학 입시 교육 및 취업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실 텐데요. 메가스터디 교육의 지금 그룹사, 계열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의 모든 강의들을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주 테마로 좀 엮여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시총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전일 시가총액이 1,121억, 코스닥 소형주로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지금 온라인 교육주들이 뭐 실적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기업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뉴스라든지 재료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점보다는 조금 눌러주는 구간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IB기명 같은 경우도 차트상의 흐름을 좀 보자면 지금 추세 하락 구간에 있었던 그런 모습에서 최근에 지금 21선을 5일선이 강하게 돌파해주는 골든크로스
구간 나온 이후에 골든크로스에서 21선을 지지를 잘 해주고 지금 7월 27일 날 갭상승으로 출발을 한 이후에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이런 윗골이 달린 음봉 그리고 또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오늘도 14%까지 급등을 했다가 좀 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좀 증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여기서 추가적인 밀림, 하방 지지만 잘 받아준다면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때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2,610원인데요. 지금 5일선 구간에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550원 정도로 내려오는 구간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2,550원 구간에서 2,380원, 21선 지지를 잘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부달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장기 이평선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약 3,100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지금 돌파를 했던 하방에서 돌파가 됐던 박스권 상단이 지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2,250원 박스권 상단 지지가 나오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IB 김영일 오늘 탑픽 종목 최선호주로 꼽아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주가가 많이 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뭐 아까 우성현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지 지금 당장 접근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뭔가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파단을 좀 지지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사실 오늘 아까도 차트 보셨지만 윗꼬리가 많이 달려있고 지금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거는 좋지 않겠죠? 그렇죠. 뉴스가 나왔을 때보다는 좀 잠잠해졌을 때 시장에서 관심도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두시면 또 뉴스가 나오거나 이슈가 나올 때 다시 한번 급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아까 저희가 좀 최선호주 말고 또 관련된 이 테마주들 중에 메가MD나 YBM넷이나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도 흐름 한번 추가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메가MD 같은 경우가 지금 대장주로 오늘 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23%까지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10%대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작년에 지금 대선 시즌 기간 동안에 정책주로 일자리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면서 온라인 교육주들이 함께 테마로 엮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추세적인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에서 대부분 바닥권에서 지금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거래량이 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M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좀 눌림을 주는 구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크게 상승이 많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도 20% 급등을 했다가 좀 눌리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6개월선, 1년선 부근까지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 구간은 이슈가 나온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눌림목 구간에서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원격 의료 관련주로 마찬가지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급락 구간에서 주가의 급락이 나왔고 빠르게 지금 골든크로스를 만들면서 위에 구간의 앞에서 있던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매집봉들이 많이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21선 대응을 하셔가지고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시면은 또 이슈가 나올 때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성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과 관련해서 오늘 교육주들이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원격 진료 그리고 이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이 섹터를 좀 잘 찾아보자. 그 중에서도 탑픽 종목은 IB 김영우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다시 그때 접근하는 전략을 써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 이데일리온의 우성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슈, 좋은 해석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